고려 숙종 때 궁궐터, 조선 태조 때 경복궁 후원, 일제시대 총독부 관저, 해방 후에는 군정장관 관저, 대한민국 정부 수리부 경무대, 1960년대 4.19 혁명 후 청와대로 바뀌고 2022년 6월 10일 국민 품으로 돌아온 우리나라 대한민국 역사의 산실 청와대를 다녀온 영상입니다. 방문한 코스는 지도에 나와 있는 걸 참고하세요. 청와대 관람을 위한 전용 주차장은 없고 절안국역에서 15분 아니면은 경복궁역을 이용한다네요. 경복궁역에서는 셔틀버스가 운행된대요. 신분증을 지참해야 되고 입장료는 무료랍니다. 관람 시간은 9시서 6시까지, 소요 시간은 약 1시간 30분 정도 걸린고 매주 화요일은 개방을 하지 않는다네요. 그리고 신청은 신청한 날로부터 4주 내에 예약을 해야 되고 현장 신청은 하루에 2회씩 받는답니다. 정문 왼쪽에 있는 무궁화동 사는 1979년도 12.6 사태, 임재규 중앙정부 부장이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한 슬픈 역사를 가진 장소에 무궁화동산이 조성된 곳이라는데 미처 몰라 들리지 못해 무궁화동산길 위쪽으로 조선시대에 왕을 낳았지만 왕비는 못되고 후궁으로 남은 7분의 위패를 모신 칠궁이 있습니다. 퍼온 그림이에요. 청와대 정문 N편으로 칠궁 길과 그 사이에 박정희 대통령 때 세워진 대정원과 이어지는 영빈관이 있습니다. 역시 퍼온 그림을 통해서 여기 삽입해 봅니다. 무궁화동산 입구에서 정문으로 가는 도중 왼편에는 조선시대 후궁이 왕을 낳은 후궁들의 위패를 모신 철궁 등 들어가는 문이 있습니다. 입구에 도착해서 150m쯤, 약 2분 걸으면은 청와대 정문이 나옵니다. 건물 내부 관람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옛날 근무자가 왔는데 뭐라 그래요? 옛날 근무자니까 그냥 가려. 거짓말도 잘해. 김 선생님 오세요. 여기 윤재문 선생님이 찍는데. 아니, 코스가 동그란 거큰 거. 예. 정문을 지나서 잔디 광장에 들어왔는데 청와대 건물 뒤로 보이는 건 343m의 북악산이에요. 본관으로 들어가기 전에 청와대 공관 구조도를 잘 살펴보고 관람객을 따라서 가면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사전에 한번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청색 화살표는 본인이 다녀온 경로입니다. 왼쪽으로 잔디광장의 왼편 담 밑으로는 산책로가 있는데 나무들이 참 아름답네요. 청와대 현관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현관문을 들어서서 현관 엔트리만 복도 따라 서쪽에 있는 별실로 먼저 가봅니다. 그러니까 공감한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사진들이 벽에 쭉 걸려 있네요. 서편 별관을 돌아 나오다가 왼편 무궁화실에는 역대 대통령들 영부인 사진들이 쭉 전시되어 있어요. 무궁화실. 무궁화실. 무궁화실 오른쪽에 여기서 이제 차 대접하고 이제 다음 코스는 TV에서 많이 봤던 계단을 통해서 2층으로 올라갑니다. 계단을 다 올라왔는데 계단을 집무실과 접견실이 있는 왼편으로 가요. 화질이 좋아. 집무실에 붙어서 왼편으로는 부속실과 여야 영수회담을 하는 백악실이 있습니다. 다시 2층으로 올라오는 계단을 보면서 우측으로 갑니다. 계단 우측으로는 접견실과 소회의실 그리고 비서실장 대기실이 있다는데 이 방 명칭은 인왕실인데 간담회나 오찬, 만찬이 열렸던 또 외국 정상이 방한 시 기자회견을 했던 소규모 연회장이랍니다. 임원실. 인왕실, 인왕실. 왼쪽으로
뉴스에서 많이 보셨죠? 대통령께서 장차관들 임명장 수여하고 상정 주고 악수하고 사진 찍었다. 이것이 뭐 하는 장소인지 정확히는 알지 못한 채 그냥 따라서 갑니다. 대통령께서 장차관들 임명장 수여했었거든요. 나갑니다. 장군들에게 팔 이렇게 수여하고 했던데. 네, 안녕하세요. 오늘 공방의 마지막 코스. 청와대 본관 2층을 돌아 1층으로 내려와서 현관문으로 나갑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왼편으로 돌아갑니다. 여기 현관이요. 본관 서관을 돌아서 소정원 쪽으로 가는 길이에요. 문을 나서면서 여기 북악산 산책로로 들어가는 계단이 나오는데 북악산으로 올라가는 길은 춘추관 옆에 있는 등산로가 완만하고 정상까지 한 30분 정도 걸린다는 것 같아요. 오른쪽에 보이는 건물은 관람객 휴식터로 휴게소인데 자판기도 있고 주변에 유명한 관광지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어요. 주변에 문화유산이라는데 사람들이 없냐? 사람들이 없어? 여러분 돈은 필요 없지. 돈은 뭐 휴게실을 나갑니다. 광복 후 총독 관사를 그대로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로 사용한 것이 청와대 시작이고 새로 본관과 관저가 완공된 1993년 구 본관 철거하고 그 자리에 지형을 복원한 것이 지금의 수궁터라네요. 대통령 관저였던 인수문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경무대 올라가는 길인데 여기 왼편을 소정원이라고 하나?
여긴 잠겨 있고. 이 건물에 대한 설명이 없을 뿐만 아니라 출입이 통제되어 있고 건물 뒤로 인수문이 있어요. 오른쪽 계곡으로 보이는 단풍나무가 아주 절정이네요. 여기에 관전은 오른쪽으로 더 가라고 표시가 되어 있네. 청와대 후문을 나가서 관저인 인수문으로 가는 중이에요. 미국에서 들어왔대요. 찻길 도로가 나왔고 왼쪽으로 돌아서 들어가면은 인수문이 나오는데요. 인수문으로 들어왔는데 앞에 보이는 건 본체고 우측으로 별채가 있습니다. 우측에 보이는 별채에는 회의실, 대식당, 이발관, 경호실, 조리실, 접견실이 있다네요. 앞에 보이는 건 대통령 관저 본체입니다. 본체, 별채 모두 출입이 통제되어 있고 못 들어가겠네. 본체에는 침실, 서재, 식당, 드레스룸, 가족 침실, 당직 부속실이 있다는데 역시 출입 통제돼서 들어가 보진 못해요. 본체를 왼쪽, 그 다음에 뒤쪽으로 해서 마당으로 나오게 돼 있는데 지금 여기는 본체 왼쪽이고 지금은 본체 뒤쪽으로 가고 있는데 가끔 문이 조금씩 열려 있어서 안을 들여다볼 수는 있어요. 다시 말해서 여기에는 침실, 서재, 식당, 드레스룸, 가족 침실, 당직 부속실이 있다는데 전시된 건 아무것도 없고 거의 빈 방이에요. 뒤편으로 도는 끝에 창독대가 있는데 거기서 바른 쪽으로 돌아 지금 오른쪽에 있는 별채 뒤편을 돌아서 다시 바른 쪽으로 꺾어 정원 마당으로 나갈 거예요. 지금 가는 데는 별채 뒤편이고 예, 여기서 이제 오른쪽으로 돌으면 정원 마당이죠. 이제 대통령 관저를 돌아서 인수문으로 나갑니다. 마당에서 저 산으로 올라가는 계단길이 있네. 그 산으로 올라가는 안택, 산책로 510m. 여기서 도로 따라 올라가는 산책로는 510m 30분 소요된다고. 여기서 북악산 올라가는 등산길에 있다는 오운정과 미남부를 최용수 시민 기자가 소개한 사진을 퍼서 올려봅니다. 다시 후문으로 들어가서 청류각과 상춘제로 내려갈 거예요.
이분은 거기서 생활을 하는데 이분은 그냥 아 그냥 남는 방 하나 쓰지 못하 여기 올라올 때 봤던 곳인데 오른쪽으로 계곡의 단풍나무가 아주 아름다워요. 이 계곡 끝은 녹지원인데 여기가 청와대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라고 소개되어 있어요. 내려다 왼쪽으로 이 침류각 가는 길인데 앞에 왼쪽으로 침류각이 보이는데 이 건물은 1900년 초 전통 가옥으로 서울특별시 유형 문화재인데 경복궁 후원에 있던 지금의 청와대 경내에 있던 누각 건물로 북궐의 부속 건물로 추정된답니다. 흐르는 물을 베개 삼아 사는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네요. 여기서 오른쪽으로 내려갑니다. 저 위가 아까 그저 뭐요 이승만 대통령 그 집무실 있는 데고 이게 그 앞에 계곡이요 단풍이 참 곱습니다. 계곡물이 고여있는 연못도 있네요. 아, 보기 좋습니다. 수궁터 갈림길인데 직진해서 상춘제로 내려갈 겁니다. 상춘제는 국내외 귀빈에게 우리나라 전통가옥 양식을 소개하거나 의전행사, 비공식 회의 등을 진행하던 장소랍니다. 상춘제에서 내려왔어요. 다음에 나오는 것은 녹정원이라는 잔디밭인데 여기에서는 매년 어린이날 행사가 있던 곳이고 역대 대통령들의 기념식수 120여 종이 있는 곳이래요. 저거 상춘제. 여기 단풍은 앞만 봐도 멋있어. 녹지원이었네. 녹지원 오른쪽으로 있는 이 용충교로 건너가야 청와대 소공원과 대공원을 거쳐 정문으로 나가는 길인가 본데 그걸 몰라서 춘추관 쪽으로 갔죠.
녹지원을 배경으로 한 번 더 인증사진을 찍어보려고 눈동자에 긴장이 안 풀려서 우습죠. 녹지원 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는 저 반송은 수령이 170년이고 높이가 16m라네요. 녹지원. 녹지원. 일로 들어왔는데 저쪽으로 온다가 뭐 일로 빌리 가는 거 아니에요? 물어봐요. 안 갖고 있으면 주차장에 둔다. 얘한테. 춘추관으로 나가는 37번 문 앞에 왔어요. 있는 데가 어디예요? 여기 지금 37번 문으로 나가는데. 사장님, 나가시면 안 됩니다. 여기 더, 아니? 들어오실 거죠 이제? 아니요, 아니요, 안 들어. 아, 가실 거예요? 아, 네, 네. 길을 잘 몰라서 37번 문으로 나가려고 했더니 나가면은 다시 못 들어온다고 해서 우왕좌왕하고 다시 되돌아서 가봅니다. 그랬다가 또 다시 돌아서 37번 문으로 나가기로 했어요. 이 문 밖 우측으로는 헬기장이 있고 37번 문을 나오면은 춘추관이 나오고 그 춘추관 왼쪽으로 북악산 등산로가 있어요. 춘추관 옆에 있는 안내판인데 춘추관 뒤에 무슨 큰 북이 달려있네. 계단을 따라 지하로 내려가서 통로 따라 계속 진행하면은 이 지하복도를 나가서 직진하면은 경복궁 앞으로 가게 되니까 조심하고 우측으로 가야 됩니다. 우측으로. 밖으로 나오니까 청와대 정문 앞에 있는 경복궁 신무문이 보이는데요. 안내두고 여기까지 춘추관인 걸 보니까 내가 지금 춘추관 밑으로 해서 내려온 거네. 거기서 나와서 오른쪽으로 가는 중인데 영풍문 앞을 지나서 청와대 입구로 갑니다. 청와대 입구에 왔어요. 학생으로 보이는 관람객들이 쭉 줄을 서서 청와대 정문으로 들어가네요. 아까 들어갔던 문에 왔어요. 앞에는 신무문. 입구를 지나서 효자동 삼거리 로타리로 가야 돼요. 약하신 분들은 바코드 키시고 검은 우산 쓰신 분한테 가시면 되세요. 효자동 삼거리에 있는 이 분수대는 온 누리를 상징하는 12개의 기둥, 내부 벽면에는 십상쟁 조각, 무궁화로 장식된 지구의 우에
국가 원수를 상징하는 봉황, 귀퉁이에는 단락한 국민상을 세웠답니다. 버스가 온다고 연락이 와서 길을 건너왔습니다. 여기서는 조형물이 그래도 좀 잘 보이는데 분수대는 불을 안 내뿜고 쉬고 있네. 분수대 너머에는 연무관, 그리고 앞에는 사랑채. 오른쪽으로는 청와대 뒷산인 북악산이 보이네요. 이 사랑채네. 지금 몇 시고요? 피곤하신데 조금 주무시다가 적당한 자리 가서 화산 좀 먹을 장소를 마련되면은 쓰고 안 되면 청주까지 가겠습니다.